그때 그 날씨 이산합니다. 중부지방은 이달 들어 거의 2주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끝날 듯 말 듯 계속 이어지네요. 이번 주 날씨 키워드도 역시 중부는 장맛비, 남부는 폭염과 소나기인데요. 두 지역 모두 한 주 동안 우산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많은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 산사태나 계곡물 범람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3년 7월 16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보고 가죠. 우산 꼭 챙겨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 이날도 우산이 필수품이었군요. 그런데 장마긴 했지만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온을 좀 살펴볼게요. 이때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렀고요. 그 밖에 뭐 전주, 광주도 27도 등으로 비 때문인지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남부지방 기온이 딱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을 텐데, 그쵸? 자, 그럼 이제 날씨를 봤으니까 신문의 다른 지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산보다 바다가 좋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떠나실 건가요? 요즘 장마 때문에 이런 질문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 당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시민의 66.7%가 올여름 휴가 때 피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여행지로는 산보다는 바다나 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고 싶은 여행지도 지금과 비슷했을까요? 그 당시와 현재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방송사에서 여름 휴가 때 가장 가고 싶은 국내 여행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3년 여름 휴가지의 1위부터 살펴볼게요. 네, 바로 제주도였네요. 그리고 올해도 제주도가 당당히 1위에 뽑혔습니다. 특히 제주도 우도를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2위 역시 설악산으로 똑같네요. 역시 설악산이 웬만한 바다보다는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3위도 과연 똑같을까요? 아, 3위로 보니까 93년도 3위는 울릉도로 꼽혔고요. 올해는 충청도 태안의 안면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산보다는 바다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제주도 우도 저 몇 년 전에 가족여행으로 갔을 때 정말 멋지던데 역시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네요. 아,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지면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는 독자들이 꾸미는 국민 기자석이라는 코너가 실려있는 지면인데요. 한 학부모가 쓴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등굣길 국교생들 짐이 너무 많다. 무더위 속 책가방, 도시락, 신발주머니에 재활용품까지. 네, 나이가 아마 어린 시청자분들은 이 국교생이란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기 전 국민학교로 줄여서 말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 국민학교와 초등학교 둘 다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뭐 지금이 학교에 개인 사물함도 있고 급식도 하기 때문에 가벼운 몸으로 등교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엄마가 일찍부터 싸준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책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에 실내화 가방 그리고 또 예전에는 신문 같은 재활용품도 학교로 가져갔다고 해요. 이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지금 옛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모교에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커 보이던 학교와 운동장이 그렇게 작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운동장에서 한참 동안 옛 추억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1993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옛 신문들을 펼쳐보면 지금은 다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죠. 인생을 살면서 추억만큼 소중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랜만에 졸업앨범 한번 들춰보면서 옛 추억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